065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커스입니다. 파커스, 은는 동사는 1970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1987년 6월 법인 전환 후 2002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와 그 종속회사는 프린터 부품 및 레드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프린터 부품 사업과 레드 조명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동사의 매출은 프린터 부품 사업 약 84.8%, 레드 조명 사업 약 15.2%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프린터 고무 부품 및 레드 조명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주요 제품은 프린터용 블레이드와 고무 롤러, 휴대폰용 발광 칩레드, 레드 램프 등임 대시 프린터 고무 부품은 약 8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HP, 전,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 향 매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2017년 7월 홍콩 현지법인 더진 DPS 리미티드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중국법인 위헤아 커디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현상기 조립, 롤러 등의 프린터 부품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레드 사업 부문도 부진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프린터 부문의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일회성 보험 차익 제거되며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자회사인 알록을 통한 해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나 주요 고객사인 HP 향 프린터 부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파커스의 시가총액은 2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커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54위입니다. 파커스의 상장 주식수는 1404만 9331 주입니다. 파커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커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1.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3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4,8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억 원, 12억 원, 마이너스 1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8억 원, 95억 원, 마이너스 119억 원입니다. 파커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6번지 53%이고 유보율은 952.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9-0.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61이며 전일 대비해서 0.66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커스의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